네,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탈락 사실을 발표 2주 전부터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녹취를 입수했습니다. 명 씨와 함께 일해온 측근 강모 씨가 가지고 있던 건데 강 씨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주위에 과시해왔다고도 했지만 관련 녹취는 없다고 했습니다.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명태균 씨는 그동안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김영선 전 의원 컷오프 사실을 발표 전에 한 것도 관행일 뿐이라고 했습니다. 미리 아신 거는 그러면 아니었던 거예요? 그러니까 컷오프 아니, 같은 경우. 미리 어떻게 알아? 미리 그저 미리 다 그 후보들한테 얘기해 주잖아. 중진들한테 당신은 컷오프요. 컷오프 통보는 지난 3월 2일. 그런데 명 씨는 지난 2월 16일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모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. 의원님 김에... 입장 안 되십니까, 본부장님? 두 달 전에 김에 갑에 갔으면 될 거 아니야.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. 강 씨는 이런 명 씨가 대선 뒤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주위에 과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. 통화했던 내용, 녹취, 그리고 서로 텔레그램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오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. 지역 공무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. 사장님 휴대폰 보여주고 이러면서. 그러면서 김 전 의원보다 상석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호통 친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.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대화를 여러 차례 들려줬다고 주장했고 여러 개를 들려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뭐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. 잘 될 거예요. 하지만 자신은 이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근데 말이 너무 와전이 돼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딱 말이 됐더라고요. 분명히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명 씨는 이에 대해 지역구 옮길 것을 추천했을 뿐이고 김 여사가 오빠라고 말하는 대화 녹취는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